강영숙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그 옛날 그 시절 누가 살아나의 팬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영숙 아나운서입니다. 이제 세월을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나 봅니다. 저도 환갑이 60회가 지났다고 하는 사실. 큰아이가 그야말로 지역의 부산시장도 부시장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나이가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잠깐 이렇게 계단을 오르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여러분 앞에 올라오면서 참 영어로 매너 없이 부축하면서 올라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물은 해 새로 오는 신년 여러분에게 묵은 세배 겸 새해 세배를 이 자리에서 하면은 저는 일이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영숙 원장님께서 오늘은 짧게 뭐 인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한 두 번 정도 지난번에 들은 바에 의하면은 뭐 저희들이 제가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것 같은데 할머니 뻘 이 정도로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100세가 넘으셨는데 100세 때문에 여러분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시면서 KBS 방송국 MBC 라디오 텔레비전 안 보신 분은 안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뭐 누가 잘하나 라든가 또 도쿄올림픽에 가서 생중계 도쿄올림픽이 1964년도에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1964년도에 도쿄올림픽 중계 대한민국 최초로 네. 오늘 그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해오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유경수 여사님으로부터 예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라는 뜻으로 예지원을 만드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지원을 경영한다고도 생각할 수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심부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지원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한국의 예의의 교육을 위한 곳에서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 막간에 예지원은 어떤 교육이냐? 첫째 아내는 남편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시오이고 박수 주세요. 그랬더니 온 남자분들이 회사에 가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모두 예지원에 가라고 가서 인사하는 것부터 배우라고. 인사 받으십니까? 아니면은 제가 강의하겠어요. 그런데 역시 아내는 이 자리에 아내도 계시겠지만은 아내는 남편한테 잘 보이면은 자기가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편히 주무셨어요 하니까 첫 번째 얘기 들은 남편이 뭐 먹었어?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지원을 이리예지 예지원이시다. 45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죄송합니다. 그리고 잠깐 또 여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도 뭐 여러분 앞에서 일본어를 한다 합시고 그냥 일본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어는 일본분보다 더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계십니다. 일본분들께 인사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모시모시 하이 와카리마시타 요로시 데스카. 한국 사람들이 일본말의 발음이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 그나라는 그나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일본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잘 됐다는 얘기를 칭찬을 듣고 또 저희 때는 일본의 올림픽 대회가 있었거든요. 60년도에.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한국의 혀에 대한 거 또 시력에 대한 거 그리고 사람은 부모의 덕분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코 구멍이 몇 개입니까 어르신? 하나 있는 사람 없지요? 세 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왜 두 개가 있느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은 멋있게 방송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해이면서 일했다가는 시발사예요. 제가 괜히 필요 없이 시간 잡았어요. 아닙니다. 저기 용서하십시오. 아니요, 저 지금까지 제가 일본어를 얘기하고 있을 때 일본 분보다 더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계시는 원장님 앞에서 일본어를 하려니까 굉장히 좀 또 두렵고 좀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좀 주세요. 네, 잘했어요. 네, 뭐 시간이 있으면은 원장님 말씀을 더 오래오래 듣고 싶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또 내년 이 대회에 또 오셔가지고 듣기로 하고 오늘의 축사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